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를 감동의 도가지로 그렇죠. 몰아넣은 헝그리 로봇 특집 제5탄 엘 카스틸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새롭지도 않아요. 역시나 저기 굉장히 새로운 조합이네요. 네.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 리버브와 리버브를 합쳐서 새로운 리버브를 만들었던 스타게이저. 그리고 공간계의 정말 진정한 끝을 보여줬던 워시. 이것과 함께 엘 카스틸로는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페달입니다. 세 가지 회로 블럭, 리버브, 피치 시프트, 딜레이가 조합된 매우 유니크한 페달이고요. 각 블럭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버브 블럭은 이 페달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버브를 중심에 두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헝그리 로봇을 대표하는 은은하고 잔잔한 리버브 사운드를 고수하고 있고요. 레벨과 리젠을 컨트롤하여 환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네요. 피치 시프트 블럭은 리버브 블럭 피드백 루프에 위치를 한다고 합니다. 피치 시프트를 더할수록 피드백 시그널은 스테어 스텝 이펙트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피치 시프팅 세션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퀀타이즈 모드와 노브와 토글과 피치 노브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딜레이 블럭은 역시 피드백 루프에 위치를 합니다. 딜레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0부터 800ms까지 딜레이 타임을 조절할 수 있고요. 딜레이 신호는 피치 시프트 음색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네요. 딜레이 타임을 줄일수록 스티어 스텝 이펙팅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모드 엘 카스틸로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던 퀀타이즈 모드랑 언퀀타이즈 두 가지 모드로 작동을 하고요. 언퀀타이즈 모드에서는 피치 노브로 마이너스 1 옥타브에서 플러스 1 옥타브까지 자유롭게 피치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퀀타이즈 모드에서는 마이너스 1 옥타브와 플러스 1 옥타브가 동시에 작동이 돼서 이때 피치 노브를 조절해서 옥타브의 비율을 또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사운드가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헝그리 로봇 특성상 유니크하지만 아름다운 사운드가 반드시 연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오늘 이 헝그리 로봇의 이펙터들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속된 말로 빡쳤었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버전 1과 버전 2의 상품 설명을 혼돈해서 버전 2에다가 버전 1의 노브들 설명들을 올려놓고 심지어 수입처가 그거를 가지고 오면서 매뉴얼을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수입처 쪽에도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없는 노브가 있다라고 적혀 있고 있는 노브가 없다고 적혀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아니 도대체 그 어떻게 대처먹은 막대먹은 브랜드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운드로 기시한베기를 날려버리니까 네. 할 말이 없어집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벨 이펙터 시그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모드 토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언퀀타이즈 모드와 퀀타이즈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옥타브 노브 마이너스 1 옥타브에서 플러스 1 옥타브까지 자유롭게 피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치 0부터 800ms까지 딜레이 타임을 조절을 합니다. 보면은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헝그리 로봇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이 스트레치에 관한 언급이 아예 안 돼 있어요. 사운드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얘네들한테선 풍겨지냐면 그게 이펙터겠죠. 어떻게 보면 돌려서 말하는 이펙터의 적일 수도 있겠지만 은총 씨가 선명한 드라이 톤을 연주를 하면 뒤에서 엔지니어들이 소리를 듣고 뒤에서 막 만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워시가 끝판왕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못지 않네요, 진짜로. 아, 진짜. 저희가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리젠과 레벨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지금 치면 옥타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죠? 이제 너무 겹쳐서 이제 못 알아듣겠네요. 천국의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아, 노브를 뭐 좀 더 네. 돌려볼까요? 저희가 딜레이 타임을 좀 바꿔볼까요? 돌려보죠. 올라가네요. 낮은 옥탑으로 도도도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C12C로 유니크한 사운드라는 건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한숨이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은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연주하는 내내 그냥 넋놓고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마약인가? 정말 멋진 사운드, 정말 유니크하고 독특한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너무 따뜻하고 이 기본적으로 모든 인젝터들이 드라이 시그널을 완벽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모든 사운드들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죠 봅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엘 카스틸로를 이용해서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줄평. 제가 한줄평 드릴게요. 네. 헝그리 로봇은 한편으로 감히 다 담을 수 없는 페달인 것 같다. 왜냐하면 조작 로봇은 사실 몇개 없고요. 뭐 되게 굉장히 간단하게 조작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서 지금 주는 이 드라마틱한 이 소리들을 저희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담아서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오히려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이 다섯 편째 좀 있어요. 오니까 좀 예, 생기더라고.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지금 노브 네 개밖에 없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자꾸 이 옛날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엘카스틸로의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환상 특급. 우리가 어렸을 때 무서운 에피소드도 있었고 미국 드라마였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환상적인 느낌의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냥 옴니버스 방식의 드라마였는데 그 편이 무섭든 즐겁든 항상 기다렸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기묘하기도 하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운드이기도 하고 근데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들고 싶을 수밖에 없는 사운드로 연출해주는 브랜드이자 이펙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는 이펙터를 만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저희 점수 한번 네.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10점. 오, 정씨 아끼지 않네요, 점수를. 해피로봇은 그냥 해피로봇인 것 같아요. 헝그리로봇. 아, 자꾸 헝그리로봇. 괜찮아요. 해피로봇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헝그리로봇은 헝그리로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독보적인 게 뭐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것도 있지만 그냥 감성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정말, 그쵸. 이 뭔가 이 우리가 이제 연주자지 않습니까? 이펙트가 기계라지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아트를 하는 사람들인데 요 정도는 건드려줘야 우리가 눈이 이렇게 돌아가죠. 감성 그 자체. 있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칼 같고 디테일한 이펙트들도 매력이 있지만 이렇게 뭔가 이제 삼성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브랜드들은 정말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한 편 남았습니다. 한 편. 이 앞으로 다뤄볼 제품은 오버드라이브예요. 물론 우리가 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몽환적인 느낌을 드라이브에 심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진정 미친놈들이에요. 하지만은 뭔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